누군가 내 땅을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 용지를 둘러싼 분쟁,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홍천군의 한 대형 리조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30년째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당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천군의 한 대형 리조트 인근 도로. 토지 소유주인 도영인 씨는 최근 도로 옆 산림 개발을 위해 홍천군을 찾았다 당황스러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경매로 해당 도로와 인근 산림을 취득했는데 이 도로가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홍천군의 한 리조트 진입도로입니다. 이곳은 1990년대 리조트가 들어설 당시 리조트 측이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홍천군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아직 개인 소유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조트 측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을 매입해 관리 권한과 함께 홍천군으로 넘겨야 했지만 하지 못한 겁니다. 보상 문제는 지금까지도 매듭져지지 않았습니다. 네, 개발 투구를 하고 나중에 완공 후뭐 홍천군에 이관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은 뭐 지금 하는 게 거의 맞을 텐데 이제 좀 서류가 이게 그 당시에 뭐 보통 공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도시는 홍천군과 리조트 측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올해 초 홍천군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 책임은 리조트 측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군도로 지정을 해놓고 임의 사용을 했잖아요. 불법으로 사실상 당연히 승인 좀 줘야 되는 건데 군의 묵인하에 불법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30년 동안 쓰고 있다 그 얘기죠. 리조트 측은 토지 소유주를 한 차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만한 협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민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공익 보상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